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손션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악기 캠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생각인데요. 이때까지 캠퍼를 써오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인데요. 오늘은 캠퍼의 가장 기본적인 것과 캠퍼의 모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캠퍼를 처음 보시면 노브와 스위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일단 처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켜지지만 렉 버전이나 토스트형은 스위치를 돌리면 켜집니다. 캠퍼의 단점 중 하나가 또 로딩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.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 인풋 단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펙터 1, A, B, C, D 그리고 앰프, 캐비닛 그 다음에 이펙터 X, 모듈레이션, 딜레이, 리버브 이런 순으로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는데요. 이 버튼을 눌렀다가 켰다가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집니다. 그리고 오랫동안 누르면 에디팅 모드로 들어가고요. 이렇게 해서 톤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브라우즈 노브, 네, 브라우즈 노브를 돌리셔서 네, 일단 컴프레서를 한번 걸어 볼게요.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버튼 눌러서 불러오시면 여기에 세팅 노브 값이 있는데요. 이걸 돌리고 첫 번째 거, 두 번째, 세 번째, 그리고 이걸 페이지를 넘겨서 또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. 다른 멀티에 비해 캠퍼의 아쉬운 점이 앰프의 앞단 이펙터 A, B, C, D 이렇게 4개, 뒷단에 X, 모듈레이션, 딜레이, 리버브 이렇게 4개씩 밖에 못 쓴다는 게 아쉽고요. 이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앰프 앞단에 한두 개, 하나나 두 개 정도 남기고 여기 있는 두 개를 앰프 뒷단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건 추후에 업데이트로 수정해 주시면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, 기대해 보고 있겠습니다. 브라우저 모드를 먼저 설명드리면 브라우저 모드는 1번에서 999번까지 이렇게 앰프를 순서대로 쫙 모아놓은 거예요. 그래서 브라우저 모드로 저는 지금 브라우저 모드를 돌려서 그냥 앰프를 고르시면 됩니다. 이 페이지 버튼으로 알파벳을 넘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팬드 앰프를 쓰고 싶다 하면 노브를 돌리거나 페이지 노브를 이용해서 팬드 앰프를 찾으시면 되고 마샬을 쓰고 싶다 하면 또 브라우저 노브를 돌리시거나 페이지 넘겨서 마샬을 찾으시면 됩니다. 이 브라우저 모드는 제가 생각할 때 스튜디오거나 집에서 이제 녹음하실 때 앰프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그냥 녹음할 때 좀 괜찮은 모드인 것 같고요. 네, 라이브 때는 좀 쓰기 불편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. 퍼포먼스 모드로 들어가시면 지금 1번 뱅크에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저장이 가능해요. 1번에 첫 번째는 클린톤, 1번에 두 번째는 투랍 앰프 드라이브 크런치한 소리가 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스, 네 번째는 오렌지, 다섯 번째는 프리드먼 이렇게 세팅하고 보통 이렇게 쓴다기보다 곡별로 곡의 인트로, 저는 인이라 적어놨고요. 인트로 때 소리, A 파트의 소리, B 파트의 소리, 코러스 파트의 소리, 그리고 기타 솔로일 때 소리. 네, 퍼포먼스 모드는 지금처럼 한 곡에서 소리를 다양하게 써야 할 때, 이펙트를 막 하나하나씩 밟기 힘들 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드라고 생각합니다.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브라우저 모드는 녹음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퍼포먼스 모드는 라이브에서 유용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.